유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 여러분 안녕. 오늘은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던 아벨의 이야기와 그렇지 못했던 가인의 이야기를 연합해 들려드리겠어요. 전도사님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웠었어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출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옛날 옛날에 아벨과 가인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인과 아벨을 불렀답니다. 아벨! 가인!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그래, 그래. 너 지금 양을 치고 있고 농사 짓고 있지? 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하여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인과 아벨은 이제 자기 한 곳으로 돌아가서 양 중에 가장 좋은 양을 골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래, 그래. 바로 저 양이야. 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치, 하나님 맨날 좋은 것만 달라고 그래.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들고 싶다고. 그래, 아무나 드려야 되겠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 내 마음도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내 것을 받지 않은 게 틀림없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거든. 치, 아벨, 두고 보자. 저놈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가인은 아벨을 더욱더 미워했답니다. 아벨! 형! 너 맨날 엄마 앞에서 저렇게 아양만 떠는데 너 다음부터 그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형, 엄마 심부름 한 것뿐이야. 엄마 심부름 한 것뿐일 뿐이라고? 너 다음부터 그 앞에서 어신도거리지 마. 알았어. 그러나 엄마 아빠는 아벨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안 되겠어. 아벨을 저렇게 두었다가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치, 두고 보자. 내가 혼내줄 거야. 아벨을 불렀어요. 아벨! 응, 형. 너 나를 좀 따라와. 왜? 따라오라고. 형,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더. 형, 왜 이래? 왜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아벨. 응, 형. 난 네가 미워. 왜? 난 네가 밉단 말이야. 왜 모든 사람은 너만 좋아해? 하늘도 너만 좋아하고. 난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형, 그러지 마. 아벨, 눈 감어. 형. 아벨은 너무 놀랐어요. 형, 그러지 마. 아벨, 난 네가 싫어. 왜 모든 사람은 너만 좋아하고 하나님까지 너만 좋아하냐 말이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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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은 아벨 죽게 됐어요. 형! 왜 이래? 아벨, 나는 네가 싫어. 그만 아벨은 죽고 말았어요. 아벨이 죽었어. 어서 흙을 덮어야지. 엄마, 가인, 너 아벨 못 봤니? 못 봤어요.
엄마 앞에서 거짓말했답니다. 아벨이 안 보인다. 왜 아벨이 안 보인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서 찾아보도록 해라. 예, 알았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모른 척했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아무 것이 없던 일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가인을 불렀어요. 가인아, 가인아, 네 하나님, 최고 여기 있나이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에?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아벨을 갖다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저한테 아벨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 이놈! 아니, 네가 아벨을 갖다가 그렇게 혼을 내고 그가 그를 죽였거늘 아벨의 그 죽은 피가 나한테 이렇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그가 그러고 있는데 너는 거짓말을 행하며 그 나한테 거짓말을 행한단 말이냐, 이놈!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용서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 몸으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전 동생을 죽인 사람으로 저는 혼을 낼 텐데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너는 그 동생 죽인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몰래 행한 것을 모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나쁜 마음뿐만 아니라 몰래 행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인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가인은 하나님이 살아있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몰랐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성경 동화 속으로